자기 얼른 서둘러야 돼. 응? 오늘 할 일 많어. 자기 내일 식장에서 입을 예복도 찾아와야 되고. 응. 그리고 나 신부 화장도 부탁해놔야 되고. 그리고 자기 여권도 찾아와야 돼. 이제 여권은 내가 나가서 찾을게. 여보세요? 거기 김원식 시댁이죠? 네, 그런데요? 누구세요? 잘 아는 사람인데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자기야, 전화 받아봐봐. 아, 누구야? 몰라. 어떤 여자야. 응? 왜? 네, 전화 바꿨습니다. 홍식 씨? 나 뽀미 엄마야. 뽀미 엄마? 아이, 섭섭하게 왜 이러실까? 서울 여가 뽀미 엄마 몰라? 아, 뽀미 엄마. 아, 알지. 아, 근데 여기 어쩐 일이야? 다 아는 수가 있어. 어떻게? 나 그동안 감방 들어갔다 나왔어. 거기서 미선이 만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미선이한테 너무 했더라. 오늘 점심때 점심이나 같이 해. 어디서? 미선이하고 항상 만났다는 카페 있지? 응. 거기서 12시에 만나. 안 나오면 곤란해. 내가 내일 식당에 차 들어갈 거니까. 알았어, 나갈게. 아참, 나올 때 미선이가 맡긴 통장 갖고 나와. 알았어. 누구야? 어, 저 아는 여잔데 뭐 좀 전해줄 게 있다고 좀 만나지. 자기하고 어떤 사이인데? 아, 그냥 아는 여자야. 아니, 신경 쓰지 마. 이거 무대에서 밑을 바라보면 말이죠,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. 어디서 그냥 삼겹살에 소주 한잔 걸치고 와서 마늘 냄새 팍팍 풍기면서 이건 스텝이고 뭐고 없어요. 탱크처럼 막 다 뒤집고 다녀요. 아이고. 야, 그게 다 처음 배울 때 선생을 잘못 만나 그런 거야. 그래서 춤은 제대로 된 선생한테 배워야 되는 거라고.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언제 한번 붙잡고 물어봤죠. 어. 춤 선생이 누구냐, 당신 가르친 사람이. 그랬더니 자기는 춤 선생한테 안 배웠대요. 아, 그럼 어디서 배웠대? 뭐 책에서 기본만 이렇게 익히고 나머지는 뭐 지가 개발을 했대나 어쩌대나. 참, 무도인의 한 사람으로 걱정돼. 그래서 내가 요즘 캬바레 가기 싫다는 거야. 그 우리가 배울 때만 해도 선생이 함부로 손도 안 잡아줬어요. 어쩌다가 손 한 번 잡아주면 그걸 영광으로 알았지. 난 이 발바닥만 떼는데 3개월이 걸렸어. 선생님한테 어떻게 손잡아달란 말이 나와. 문고리에 넥타이 매놓고 배웠어. 넥타이가 다 닳아서 헤어지고 문고리가 두 번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선생님이 손 한번 잡아주시더라고. 나 그때 울었어. 아, 근데 요즘은 춤을 너무 쉽게 배워. 너 요 옆방에 살았던 그 홍식이란 젊은 놈 있었어. 32살인데 나한테 딱 춤 한 달 배워놓고 나가서 돌아다니더니 내일 빌딩 두 개 가진 그 이혼녀하고 결혼한대. 와, 성공했네 그 친구. 옆방에서 그런 친구들이 속출하는데 내가 그 할망구 하고 어떻게 재혼을 하겠어? 물론 생활이야 걱정할 게 없겠지. 하지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? 어?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냐? 빌딩 두 개요? 그것까지는 안 바래도 가게세 3,400 나오는 상가 건물 하나 정도는 여자가 있어야, 아, 나도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거 아니냐? 아이고, 누나 가시면 되게 기분 나쁘시겠구만. 여보세요? 아니요, 앉았습니다. 지금 작업 중입니다. 예. 그럼요, 오늘 저녁까지 납품시켜야죠. 예. 예,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.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. 예. 누구야? 봉제인형 공장인데
눈 다 달았냐고. 야, 너 가져야겠다. 난 눈 달아야 돼. 응? 젊어지신 것 같은데, 부모님 엄마는. 야, 세상 정말 좁더라. 미선이가 네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어. 미선이 잘 있어? 잘 있을 리가 없지. 네가 면회도 한 번 안 했다는데 잘 있을 리가 있니? 너 그렇게 의리 없이 살면 안 돼.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나 불러낸 거야? 미선이 형들 집어넣은 거 너지? 생사람 잡지 마. 난 전혀 아니야. 통장 좀 줘봐. 5천만 원 있다던데. 1,200 있네. 미안하다고 얘기해 줘. 급해서 내가 돌렸었어. 나중에 한 건 해서 곱빼기로 갚아주기로 약속은 돼 있어. 미선이 널 죽이고 싶어해. 그래서 나 겁주려고 불러낸 거야? 내일까지 원금 5천만 원 채워놔. 나 내일 결혼식이야, 2시에. 그럼 12시까지 채워놔. 안 채워놓으면 결혼식 못해. 채워주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? 왜 그래? 촌놈처럼 다 알면서. 미선이가 너한테 당한 것처럼 너도 조금은 당해야 돼. 비웃지 마. 미선이 도굴라 있어. 지금부터 변호사 선임부터 해야 되고 네가 할 일 많어. 나 바빠. 누구 보자고. 바쁜가? 난 또 축의금 갖고 온 줄 알았는데. 김 빠지네 이거.